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와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동차의 산 역사, 자동차가 어떻게 태동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그냥 한 브랜드의 전시장이 아닌 거예요. 한 브랜드의 박물관이 아니라 자동차의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조망하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곳은 메르세데스 벤츠 뮤지엄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의 박물관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자동차의 역사 자체를 메르세데스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역사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박물관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찾아와 봐야만 할 곳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곳인지 직접 한번 보시죠. 야,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이야. 건축물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독일은.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마다 다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다 엮어 놓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외관에서 보면 DNA를 형상화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도 아니고 세모도 아니고 네모도 아니고 아주 묘한 느낌의 그런 각도를 갖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이 아주 묘하다 보니까 이 유리창도 입구 유리를 빼고는 같은 유리가 사용된 곳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해요. 이걸 아마 유리창이 하나 깨지면 그러면 유리를 완전 커스텀으로 새로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들어가죠.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은 그 인테리어도 굉장히 묘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멋있지 않나요? 멋있죠?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 가운데에서 저기서 이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소용돌이 발생 장치가 있어요. 허리케인처럼 그렇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 위쪽으로 공기를 한순간에 쫙 빨아올리면 그런 화재가 그냥 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클래식카들이니까 거기다 소화기를 뿌린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한 정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차들을 뭐 소화기를 뿌려서 끈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공기를 없애서 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게 되게 독특하게 생긴 엘리베이터잖아요. 보면 희한하죠. 옛날 영화에서 보면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이고 저 타임머신을 타고 올라가면 저 위에 프로젝터로 저 바퀴 보이죠. 바퀴 컬러였다가 점점점 흑백으로 변하면서 점점점점점 옛날로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이쪽 타임머신이에요. 타임머신을 탔습니다. 타임머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과거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포뮬러 1카가 있고 벤츠 상용차가 있고 저렇게 밖에서 보이네요. 점점 저렇게 과거로 가고 있어요. 포뮬러 1카가 진짜 옛날 차로 바뀌었어요. 점점 과거로 가고 있어. 언제까지 가는 거야? 여기서 갑자기 끝났습니다.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로 들리세요? 무슨 소리 같아요? 말소리. 네, 말발굽 소리가 나죠. 왜 말발굽 소리가 나는 거야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실제로 말이 나왔어. 왜 말이 있는 거야? 벤츠 박물관인데. 차 타기 전에 우리가 차 타기 전에 다 이거 탔어. 우리가 만드는 놈에 다 이거 탔어. 네, 그런 의미겠죠. 말밖에 없던 시절에 우리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말이 어떻게 뛰는지를 사람들이 몰랐는데 사진이 개발되면서 말이 어떻게 뛰는지를 알아냈어요. 네 발을 동시에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간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된 최초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딱 느낌이 오죠? 이 방이 뭐를 뜻하는 건지. 이거 뭐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의 가솔린 엔진입니다. 세계 최초? 아니지. 다임러 최초의 가솔린 엔진입니다. 엔진 소리가 나요. 엔진 소리도 나고 제가 그 전에 왔을 때는 여기 휘발유 냄새도 났었거든요. 휘발유 냄새도 나게 하는 그런 장치를 진짜 휘발유는 아니지만 휘발유 냄새가 나게 하는 걸 인조로 만들어서 했었는데 근데 이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바뀌었네요. 관람객들이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휘발유 냄새 난다고 이거 뭔가 불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없어졌다고 해요. 칼 벤츠가 만든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이거 시동 거는 법 아세요? 그냥 돌릴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걸 돌리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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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를 압축을 좀 시킨 다음에 확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털털털털 하면서 요 벨트를 돌려가면서 이제 전진을 하는 거죠. 털털털털털 통통통통 소리가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근데 아주 묘한 느낌이 듭니다. 요게 핸들이에요. 요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 막대기가 핸들입니다. 이때 당시에만 해도 뭐 스티어링 휠 같은 게 개발되기 전이었고 그게 뭐라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형태가 됐고 뭐 보시면 뭐 같으세요? 마차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마차 같은 느낌으로 이때 당시는 자동차를 만들게 된 거죠. 이거보다 훨씬 멋지지 않아요? 이건 지금 타고 다녀도 되죠. 그리고 세계 최초의 4바퀴 자동차예요. 이건 3바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게 세계 최초의 자동차로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세계 최초의 4바퀴 자동차로 치면 이거예요. 이건 벤츠가 만들었고요. 이건 다임러가 만들었습니다. 다임러가 만든 자동차가 벤츠가 만든 자동차보다 항상 더 좋았어요. 모든 면에서. 이건 어떤 면에서 봐도 이건 손색이 없는 그런 서스펜션 구조도 제대로 갖추고 있어요. 판스프링으로 4바퀴의 지금 서스펜션을 다 갖고 있고요. 물론 독립형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승객들이 4인승으로 이렇게 타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건 핸들도 훨씬 더 멋있게 저건 뭔가 좀 이건 좀 제대로잖아요. 게다가 헤드램프도 있다고요. 헤드램프도 양쪽으로 두 개의 헤드램프를 갖추고 있고 멋들어진 방열판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 정말 근대적인 자동차로 봤을 땐 이게 진짜 아닌가요? 이거가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둘은 같은 해에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해에 만들었는데 칼벤츠가 좀 더 똑똑했던 게 저걸 갖고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저게 자동차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에 대한 특허는 못 받았을 거예요. 아마 더 좋은 차지만 그래서 저 엉성한 것과 이것 중에 저것을 사람들이 기억하죠. 더 먼저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나온 해는 똑같고요. 다임러하고 벤츠는 전쟁 같은 그런 경쟁을 했던 두 사람이에요. 서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한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죽고 나서 두 회사가 합병됐다는 건 굉장한 아이러니죠. 살아생전에 서로 얼굴을 한 번도 안 봤다고 해요. 이 차는 다임러와 마이바흐가 같이 만든 차입니다. 다임러와 마이바흐가 그 오토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가솔린 엔진 개발자, 가솔린 엔진을 창조한 사람이 그 사람의 조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 차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거리 풍경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뭐 자전거 아니면 뭐 마차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동차를 만들게 됐다는 얘기예요. 칼벤츠는 이 자동차를 양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고 다임러는 단순히 땅이 아니라 물이나 아니면 하늘로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다임러의 자동차들을 보면 그 뭐 굉장히 독특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다임러의 작품입니다. 1885년이에요. 1885년이면 지금 저게 188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2년 후에 만들어진 게 저 칼벤츠의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이게 최초 아니에요? 이게 최초에 탈 것인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까지 평가를 잘 받고 있지 못해요. 멋지죠? 이게 최초에 탈 것, 최초의 오토바이거든요. 이거는 철도를 가기 위한 거예요. 일반 자동차가 아니고요. 철도에 뭐 수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겁니다. 여기 고틀립 다임러와 마이바흐가 같이 여기 타고 있네요. 마이바흐가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마이바흐 좀 약간 이렇게 머리가 좀 작고 약간 좀 신경질적으로 생기는 사람이죠. 이 다임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탈 것들을 그러니까 그 보통 벤츠는 오로지 자동차에만 포커스를 했는데 다임러는 이렇게 배 그리고 비행기 이런 것들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비행기라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엔진을 이용한 최초의 비행선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엔진을 이용해서 날지 못했던 거죠. 네, 이 차가 이제 완전 자동 주행차라고 써 있어요. 요즘 오토노머스 비클이라고 하면 굉장히 스스로 주행하는 차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전까지만 해도 말이 없이 차가 스스로 주행한다는 뜻으로 오토노머스 비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891년에는 이런 차도 만들었어요. 그렇지. 시내에서 있는 거니까 전차죠, 전차. 기차 같이 일렬로 이렇게 쭉 앉아서 원하는 데서 내리고 또 타고 이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소방차입니다. 세계 최초의 소방차. 저 엔진을 가지고서 이 저기 호스가 감겨 있잖아요. 저 호스를 가져다가 이제 물을 뿌릴 수 있는 최초의 소방차예요. 최초의 소방차는 파란색이었다는 거. 이전까지는 소방차라는 그게 이제 없진 않았어요. 그전에도 있었는데 엔진을 이용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펌프질을 했죠. 펌프질을 하는 그 소방차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엔진을 이용해서 더 세게 더 멀리까지 물을 쏠 수 있는 소방차로 바뀌었죠. 지금 벤츠 빅토리아라는 그 자동차인데 이 차는 뭔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지 않아요? 그전까지는 없었던 뭐가 새로 있잖아요. 요거가 생겼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요? 여기 보면 페이텐트 모터바겐이라고 써있어요. 벤츠가 만든 만하임의 페이텐트 모터바겐이다. 특허받은 자동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여기 이 흙을 받아주는 요걸 가리켜서 펜더라고 합니다. 펜더. 이때 당시에 거의 최초의 펜더라고 할 수 있어요. 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독일이 산업국가로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전쟁하느라 여러 국가가 분리돼 있었는데 통일독일이 되고 나서 산업국가화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운전자가 에밀 옐리넥이라는 사람입니다. 옐리넥이 지금 그 다임러의 레이스카를 운전하고 있죠. 이 옐리넥이라는 사람은 워낙 유명하고 그리고 이 옐리넥이 나중에 자기 딸 이름을 이 차에다 붙이게 됩니다. 그게 메르세데스입니다. 바로 그 자기 딸 이름을 메르세데스라고 붙였는데 옐리넥은 프랑스인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차를 팔 때 독일 이름은 맞지 않다. 다이믈러라는 건 독일 저 프랑스 사람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거다 해서 이제 에밀 옐리넥이 자기 딸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DMG의 제품 이름을 만듭니다. 벤츠가 이런 트레이드마크를 만들었어요. 월계수 모양이 있는 이런 트레이드마크 찍는 거예요. 이걸 갖고 찍으면 벤츠 로고가 나오는 겁니다. 벤츠 로고. 이건 다임러 로고입니다. 이제는 차 같은 차가 아니라 아름다운 차죠. 정말 아름다운 차가 나왔죠. 최초의 메르세데스입니다. 이건 지금 타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던롭이라는 사람이 근데 자기 아들이 자전거만 타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쿠션이 있는 타이어를 만들어주자 해서 타이어에 공기를 집어넣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던롭 타이어의 시작이고 그리고 지금 이 차에도 던롭 타이어가 끼워져 있죠. 앞에 보면 그릴이 있잖아요. 저 망처럼 생긴 저게 이제 방열판인데 저때 당시는 저게 어떤 그릴의 역할이나 멋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그런 라디에이터의 역할을 했습니다. 냉각수가 저기서 식혀줘야지만 이걸 그 자연스럽게 이 점화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엔진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저기 보면 그 버튼들이 굉장히 많죠. 저기 보면 조종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 브레이크도 이렇게 잡아당기는 형태 그리고 어쨌든 이 조종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보통의 기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메르세데스는 아니고요. 가장 오래된 메르세데스.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메르세데스예요. 이 전시한 사람이 약간 짓궂게 전시를 했어요. 지금 같은 차 두 대 같잖아요. 아니면 뭐 비슷한 차? 같은 회사 차?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두 대는 서로 경쟁사 차입니다. 경쟁사 차로 메르세데스가 이 차를 만들면 벤츠가 저 차를 만들고 이제 벤츠가 이 차를 만들면 메르세데스가 저 차를 만들고 서로 베꼈어요. 자동차라는 건 그런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앞에 길이 벤츠가 맨날 요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방방거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던 그 길이라고 해요. 약간 폭주족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하도 벤츠가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길 이름이 벤츠입니다. 벤츠고 그리고 그 곳을 기려서 이 건물을 여기 짓게 된 거죠.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산업화가 굉장히 늦은 독일은 산업화가 늦었다 보니까 그 남의 식민지를 뺏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세계 최초의 기계화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동차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회 소셜리스트의 프로파간다로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에게 차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차를 다 갖게 될 거야. 우리 차와 트럭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삶을 바꿔줄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너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이거 다 외국의 그 전체주의자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기 때문이야. 다 유태인 때문이야 해서 이제 유태인을 죽이고 우리 그 순혈주의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을 펼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스포츠카라는 말을 붙일만 하죠. 이 정도라면 이제 거의 최초의 스포츠카라고 하진 않지만 최초의 스포츠카는 1910년대에 이미 나왔는데 어쨌든 이 정도 되면 거의 최초의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차 누군가 몰고 다녔을 텐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싶어요.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부자다 뭐 이런 느낌? 여자들이 다 쳐다보는 그런 느낌? 지금 람보르기니 타는 것하고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그거보다 오히려 훨씬 더 대단한 걸 보는 느낌이겠죠. 이거 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젠 번호판도 붙이는 데가 생겼네요. 뒷 범퍼도 생기고 미쉐린 타이어. 네, 미쉐린 타이어를 끼게 됐고요. 이제는 벤츠 같죠? 벤츠 느낌이 확실히 나지 않습니까? 아, 이제는 벤츠 느낌이에요. 아직 헤드레스트나 뭐 안전벨트 이런 것들은 그 고안되기 전이고요. 이쪽 엔진룸도 그 가죽 벨트로 이렇게 묶도록 만들어져 있고 보세요. 이 헤드램프나 뭐 이런 것들 뭐 혼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는 현대 자동차하고 큰 차이가 없게 범퍼나 이런 것들도 요즘 우리가 보는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요즘 우리가 그 메르세데스 벤츠 풀만 리무진이 많이 있잖아요. 그 풀만 리무진이 이때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풀만 리무진이 나왔던 겁니다. 지금 S클래스 제일 비싼 게 풀만인데 그 S클래스 풀만처럼 이렇게 럭셔리카로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이건 그냥 요즘 벤츠 로고랑 그냥 똑같잖아요. 이 벤츠의 그 헤리티지라는 건 정말 네, 이때 당시 디젤 엔진이 여러 가지로 잘 됐죠. 산업가 오토 볼프라는 분이 타고 다녔던 차래요. 오토 볼프라는 분이 탔던 차라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쉬 로고가 찍혀 있죠. 보쉬 로고도 이때부터 여기도 보쉬, 여기도 보쉬 이렇게 보쉬 로고가 여기저기 찍혀 있는데 이때부터 자동차 부품은 보쉬가 짱이다 이런 걸 사람들한테 각인시켰어요. 보쉬는 사실 보쉬나 아니면 여러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벤츠하고 같이 성장한 거죠. 더 멋진 건 이걸 그대로 시동 걸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박물관에 있는 차들은 다 시동이 걸리는 상태로 지금 복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 걸고 달릴 수 있는 상태고 요즘 산대 가지라고 그러면 당연히 저 빨간 500K 제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차는 바로 이 차입니다. 이 전체 박물관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 이 곡선을 보세요. 어떻게 이런 곡선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뒤에 이 트렁크 라인이 어떻게 저렇게 마치 치마를 휘날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곡선을 갖고 있어요. 그때 당시 자동차 중에 가장 비싼 자동차였다고 해요. 무려 지금 기준으로는 1억이 좀 넘는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하는데 뭐 깜빡이를 켜면요 요게 옆으로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쭉 펼쳐지면서 깜빡이 역할을 해요. 와이퍼 굉장히 귀엽죠. 와이퍼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차예요. 요즘도 이거 만약에 타고 거리에 나오면 대박일 것 같아요. 충돌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충돌 테스트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물통을 이용해서 차를 뒤에서 미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차를 뒤에서 뜨거운 물을 안에 증기를 끓여서 그걸로 차를 발진시키는 거예요. 차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뭐 차를 원격에서 조종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러면 이제 발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네 이렇게 박살내냅니다. 굉장히 재밌는 직업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안전벨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안전벨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안전벨트가 이때 당시만 해도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2점씩 안전벨트, 허리만 채우는 안전벨트인데 어쨌든 나중에 이게 3점씩으로 바뀌게 되죠. 리스트레인트 장비로 첫 번째로 이렇게 특허를 낸 장비입니다. 첫 번째 에어백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개발했죠. 이렇게 네, 첫 번째 에어백
그랑프리 우승 엔진이래요. F1 카용 엔진인가봐요. 근데 아무튼 슈퍼차저 8기통 엔진인데 이게 지금 무려 433마력을 낸답니다. 1936년형 엔진인 1936년에 어떻게 433마력을 낼 수가 있죠? 94년도 엔진인데 이거는 몇 마력이냐면 1026마력입니다. 1026마력. 하, 세상에.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 어? 크진 배기량 제한이 있으니까 3430cc밖에 안 되는데 1000마력이 넘습니다. 1000rpm으로 돌고요. 인디카에 사용되는 엔진이에요. 트럭 자동차 경주에 사용되는 엔진. 1496마력? 1496마력이라고? 이건 씨 너무하네요. 이건 포뮬러 F1 머신인데요. F1 머신 엔진인데 870마력. 근데 RPM이 무려 18,300rpm으로 간다고 해요. V10 엔진이고요. 3000cc가 사용되던 요 이전 세대 2002년 포뮬러 1 모터입니다. 네, 여기 레이스카들이 쭉 보입니다. 이 앞에는 이제 굉장히 최신 레이스카들이에요. 뭐 르망 머신도 있고 뭐 등등등 이렇게 최신 레이스카들이 보이고 점점점 뒤로 갈수록 과거로 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트로피들, 정말 트로피가 너무 많아서 막 넘어져 있는 트로피도 있어요. 놓을 자리가 없네. 아무튼 엄청난 모터스포츠에 이렇게 열정 같은 걸 계속 심었던 그런 브랜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이 차들이 이렇게 나한테 넘어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레이스카가 이렇게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로 오면 정말 실버 에로우의 시대죠. 시속 305km로 달렸다고 해요. 이런 차 요즘 타고 다니면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 시동 소리가 나네요. 지금 저기 하이라이트, 저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차 있죠? 저 차의 소리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차의 엔진 소리 하나씩 들려주고 있어요. 이제 레이스카가 점점 이상해지죠. 이때부터는 그렇게 멋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레이스카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레이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차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어쨌든 서로 그 느린 가운데서 누가 더 빨리 가느냐를 가지고 더 좋은 차를 겨루는 거죠. 여기 뭐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7층은 메르세데스의 이 역사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헬퍼의 갤러리, 뭐 미래의 비전, 새로운 시작, 실버 에러우. 우리가 지금 실버 에로우에 있는 거죠. 실버 에로우. 왜 실버 에로우인지 잠깐 하나만 하죠. 이때만 해도 보면 색깔이 있어요. 흰색이잖아요. 흰색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긴 빨간색이 됐죠. 빨간색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은색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이때 이 차를 가지고 레이스를 나가려고 했는데 무게가 넘어버렸습니다. 레이스카를 다 만들고 그 대회에 참가하려고 이제 나갔는데 무게 제한에 걸려서 너무 무거운 거예요, 차가. 그래서 무게를 그때 당시 60kg인가를 뺐어야 됐어요. 근데 그래서 부품을 다 뺐는데도 그 감량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포로 그 도장을 다 벗겨냈다고 합니다. 사포를 도장을 다 벗겨내서 이렇게 은색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벤츠는 실버 에로우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 벤츠는 다 은색의 자동차로 대회를 나왔습니다. 총알 화살처럼 빠르다. 은색이 화살처럼 빠르다고 해서 실버 에로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여기 이제 레코드 바겐이라고 여기 써있죠. 1983년 메르세데스 벤츠 102 레코드 바겐. 그 기록을 세우는 자동차라는 뜻이에요. 태양열로 해서 기록을 세우는 거. 저거는 1인승 자동차로 해서 기록을 세우는 거. 얼마나 빨리 될 수 있는가? 얼마나 빨리 될 수 있는가? 얼마나 빨리 될 수 있는가?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3000마력, 시속 600km.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3000마력의 시속 600km라는 게 히틀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입니다.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만든 거고요. 사실은 포르쉐 박물관에 있어야 맞는 거죠. 근데 지금 포르쉐가 만든 차를 메르세데스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박물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 그때 당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였지만 지금도 이만큼 빠른 차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콘셉트카로 내려가면서 점점점 현대적인 자동차가 나오죠. 콘셉트카가 여기 있고요. 이 차는 카빙이라고 불리는 차인데요. 카빙이라는 게 스키 용어긴 한데요. 스키를 탈 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카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차는 바퀴가 앞, 옆으로 이렇게 꺾이면서도 어쨌든 바퀴가 이렇게 안, 기울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차가 이 옆으로 기울어질 때 바퀴를 같이 기울여주는 그런 차예요. 이 밑은 체험 공간으로 되어 있네요. 뭐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간 되시면 한 번쯤 여기 와서 체험 공간도 좀 즐겨보시고 뭐 그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여기가 멀리 독일이니까 그렇게 오기 쉽진 않으실 텐데 만약에 독일에 오시게 되면 슈투트가르트까지 한번 뭐 기차를 타고서라도 한번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좀 살펴보시면 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어린이들도 왔을 때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고 미래의 어떤 꿈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노토그래프 김한용 기자였고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이제 포르쉐 박물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